혈당 스파이크 재활은 가능한 정말 오래오래 쓸 수 있는 그렇죠. 먹자. 너무 마음에 들어. 릴레이. 이거는 에나루이사라는 줄러리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택배인데 제가 집밥 일상 위주의 영상을 찍지만 이 협업제이는 노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원래도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여서 이렇게 뉴욕 베이스의 회사여서 이렇게 뉴욕이라고 써있는 포스트카드를 함께 보내주셨고요. 이렇게 두 개의 주얼리를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요 쇼핑 박스도 그렇고 이 줄러리가 담겨있는 이 패키징까지 재활용 가능한 종이랑 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단순히 원가 절약을 위한 게 아니라 환경을 생각하는, 지구를 생각하는 이 브랜드의 철학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저는 팬시한 패키징보다 이게 더 호감이 가고 좋더라고요. 어떤 것부터 먼저 열어볼까요? 이거부터 먼저 열어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조그만 홉에 진주가 대롱대롱이 아니라 뽕하고 이렇게 아예 달려있는 그런 귀걸인데 이거는 보통 진주 달린 주얼리답지 않게 데일리로도 괜찮을 것 같은 디자인이라서 골라봤어요. 이거는 목걸인데요. 이렇게 생긴 체인 목걸이. 그냥 심플한 체인 목걸이에요. 이것도 아무데나 다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어느 옷이냐에 따라서 다른 느낌을 주는? 지금 한번 차볼게요. 여기에도 어울릴 것 같아서. 아, 여기 주얼리는 정말 좋은 게 팔찌도 그렇고 목걸이도 그렇고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게, 길이를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후크가 여러 개 있어서 좋더라고요. 스타일링하기. 저는 조금 짧게 매볼게요. 지금 이렇게. 이런 심플한 티셔츠에도 잘 어울리죠. 제가 원래 좋아하는 브랜드라고 했잖아요.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몇 개 가져왔는데 벌써 몇 년? 3-4년 됐나? 이게 최소 3년은 넘은 목걸이인데 제가 따로 관리한 것도 없고 그냥 이거 보내주셨던 케이스에다 넣어서 보관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거 보세요. 여름에도 차고 했는데 하나도 녹슨 데도 없고 거의 새 거 같죠? 이거는 1년에 최소 한 100일 이상 차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훅 귀걸인데 사이트 가보시면 가격도 정말 저렴한데 이게 몇 년 쓰고 버릴 게 아니라 진짜 평생 쓸 수 있는 그런 퀄리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여기 더 좋아하는 거거든요. 지금 업투 30%까지 세일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더보기란 하고 댓글에 고정으로 남겨놓는 링크 타고 가셔서 정말 오래오래 쓸 수 있는 주얼리 쇼핑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쁘죠? 그냥 먹어도 맛있어. 샐러드. 뭐가 좀 많긴 한데 애매하게 남기는 거 싫어서 물기 날라가서 그렇지만
볶아줄게요. 너무 뜨거우면은 섞기 뭉칠 때 내 손이 너무 뜨거우니까 살짝 식혀줬어요. 이거 어제 사온 건데. 이거 내가 어제 산 거야? 네. 뭐가 어제? 색깔 되게 좋았는데 어제? 응, 그죠? 응. 콩당? 딱 섞어보니까 내가 원하던 것보다 고기가 많아. 두부 함박 스테이크가 맞는 걸로 바꿔야겠다, 그치? 통통하게. 그쵸? 아, 너무 귀엽다. 둥글둥글. 이렇게 여섯 개에다가 미니 하나 나왔어요. 아니, 근데 화면에서 진짜 커 보인다요. 이거 주먹만한데. 근데 화면에서는 이거 무슨 거의 햄버거 크기 같아. 좋아하니까 많이. 요 카츠 소스 맛있어요. 파슬리 쭈꾸쭈꾸쭈꾸쭈꾸 맛있게 잘 구웠어요. 맛있게 잘 익었다. 얘를 이렇게 부쳐먹어도 맛있다는 거. 우! 맛있게.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 한 입 주고 싶다. 앙. 누구? 이 샐러드는 차갑게 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오븐에서 4분 구워줄게요. 먹자. 먹자. 헬로 키리. 오늘은 디저트도 있다는 거? 너비가 구웠어요? 많이 구웠어요. 어디 가요? 이렇게 셔츠랑 입어도 예쁘다. 그죠? 예쁘네요. 귀걸이도 하고 왔어요. 귀여워, 일라.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으세요?
이렇게 바쁘게 가. 응? 어? 왜 이렇게 신났죠? 아니, 왜 이렇게 신났어? 안 하다라는 거야 혹시? 뜨거운가? 뜨거운 거 같아. 과일이랑 같이 먹을 거예요. 네. 허니커트. 노란 드래곤 프루시예요 이건. 껍질 노란. 달죠? 달다. 이것도 맛있더라. 과일이 다 달아요. 치즈. 왜 이렇게 신났어? 너무 예쁘다. 재밌었어요? 내일아 재밌었어? 쉿!